안녕하세요, 여러분. 심은은 선생님 도전창의 퀴즈왕 시간입니다. 네, 은쌤입니다. 아시죠? 저번 주 그림 편지 그려가지고 어머니 보여드렸냐, 들었나요? 자, 어머니 어떠세요, 반응이? 잘, 엄마하고 약속해서 엄마가 잘 알아볼 수 있게 편지 그렸죠? 자, 오늘은 어떤 재미난 문제로 또 창의력을 쑥쑥 키워볼까요? 자, 같이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에이, 선생님 장난하세요?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쵸, 당연히 2죠. 가 아닙니다, 당연히. 띠. 이렇게 쉬운 문제라면 창의 퀴즈왕에 도전하실 수 없죠. 자, 오늘은 어떤 또 이상한 수학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자, 재미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야기 하나. 자, 여러분 이게 뭐죠? 네, 조개예요. 자, 조개가 지금 강가에 나와 있는데, 뭐죠? 지나가는 황새가, 아, 맛있겠다. 이게 웬 떡이야? 하고 먹었습니다. 자, 근데 조개가 당할 수 없잖아. 그래서 입을 확 다물었어요. 자, 그랬더니 지금 황새 입이 조개에 지금 이렇게 닫혀가지고 둘이 꼼짝달싹 못하고 있네요. 자,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돼요? 둘이 대화를 하면 되지. 황새가, 야, 조개야, 네가 먼저 놔라. 어? 그럼 내가 너 앉아먹을게. 조개가 진짜? 그러면, 앉아만 먹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서 놓으면 되는데 둘이 계속 버팅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지나가던 어부가 와, 이게 웬 떡이야? 하고 둘 모두를 잡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고야, 아직 안 끝났는데 창의력 문제 하나가 나와버렸네. 자, 여러분 이해 가시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창의력을 생각을 해볼까? 자, 창의력 문제 첫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의력 문제 하나입니다. 조개와 황새는 왜 어부에게 잡아먹히게 되었을지 그 까닭을 이야기해 보세요. 자, 쉬운 문제죠? 자, 친구들 지금 막 나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목소리가 들려 들려. 그래요. 조개와 황새가 왜 어부에게 잡아먹히게 되었을까요? 바로 둘이 뭐 양보를 하거나 대화를 하면 되잖아. 근데 안 하고 둘이 막 서로 버팅기고 있다가 그만 둘 다 잡아먹히게 되고 죽고 말았죠. 자, 그래서 제가 그 까닭을 다시 한번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조개 황새는 둘 다 서로 버티다가 죽음을 맞이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가볍게 패스. 성공했어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갈 건데요. 자, 이야기 둘에서는 형과 아우의 대화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형과 아우가 숫자를 가지고 둘이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자, 무슨 이야기일지 같이 보겠습니다. 형, 1 더하기 1은 뭔 줄 알아? 당연히 2지. 자, 형 답답해요. 그래서, 야, 그것도 몰라? 2잖아. 자, 그랬더니 동생이 자신 있게 아니야, 1이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형 궁금해요. 그래서 왜 1이야? 라고 묻습니다. 동생 얘기합니다. 물방울 하나와 하나를 합쳐봐, 형. 물방울은 다시 하나거든?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1이야. 오호, 말 되네. 말 되죠, 여러분? 자, 근데 형 질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야, 너 진짜 창의력 좋다. 이러면 왠지 지는 것 같으니까, 야, 그렇게 분명하게 나뉠 수 없는 건 그런 식으로 더 할 수 없거든? 이런 식으로 이제 투명하게 얘기합니다. 동생에게 질 수 없어서 형 빠르게. 자, 창의적인 생각을 해냈어요. 그럼 나도 하나 물어볼게. 뭔데?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1 더하기 1은 뭔 줄 알아? 자, 동생 성민이는 망설입니다. 2라고 대답해야 되나? 1이라고 대답해야 되나? 2라고 대답하면 지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1이라고 대답하자니 왠지 아닌 것 같아. 시시할 것 같아. 자,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형이 이야기합니다. 1 더하기 1은 4거든. 자,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왜 없어? 엄마 아빠 만나서 너 나 내 식구 됐잖아. 동생 역시 우리 형이야. 자, 창의력 문제 두 번째입니다. 이젠 누가 대답할 차례죠? 동생이 대답할 차례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동생이 되어가지고 1 플러스 1에 대한 창의적인 답을 해보는 거예요. 자, 지금 놀이처럼 선생님을 보고 있다면 선생님을 향해 외치셔도 좋고요. 옆에 혹시 엄마가 있다면 엄마와 같이 얘기하면 더욱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런 창의적인 생각들을 은쌤에게도 꼭 알려줘야 돼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세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그 이야기 하나하고요, 두 번째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야기 하나를 1 플러스 1은 뭐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풀려면 정말 좀 창의력이 있어야 돼. 왜냐면 눈이 커가지고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니까. 자, 지금 저한테 말해보세요. 어, 들린다. 네. 자, 1 플러스 1은 0이라고 지금 저한테 들렸는데, 아, 이게 뭘까? 자,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누구였더라? 누구누구였죠, 여러분? 조개하고 황새였죠. 근데 조개하고 황새 둘이 만나서 서로 도움이 되기는 커녕 서로 버팅기며 싸우다가 그만 둘 다 어떻게 됐죠? 이 죽고 말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0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때요? 어, 제 생각이. 어, 수긍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1 플러스 1 덧셈만 가지고 우리가 놀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한번 놀아보는 거예요. 자, 덧셈을 가지고도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마이너스를 가지고는 더 즐거운 얘기가 많이 나오겠네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떨어졌네요. 네, 은쌤도 수학하면 막 땀이 삐질삐질 나고 와, 되게 싫었는데 오늘은 되게 재미있는 수학을 여러분하고 공부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자, 오늘 배운 1 플러스 1을 생각하면서 자, 선생님하고 여러분하고 만나면 대박이 터지도록 다음엔 더 멋진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봐요. 안녕.